대상 프로젝트 간반이회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KBS 마우스? 첫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대기실로. 대상! 다음 대기실로 습격을 가겠습니다. 팔로미. 자, 여기 누가 있을지. 차하! 자, 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앱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아, 보고 있어? 아, 여기 또 리듬 파워. 그레이! 아, 안녕하세요. 거의 제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 그래, 그리고 아, 여기 리듬 파워 인사 한 말씩 안녕하세요. 한 말씩 해주세요. 저 슬리피 형. 나 뭐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피처링 부탁할 때 그래 이후로 우연히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인사 한 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이. 그레이도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잘생겼어. 아, 그레이 씨가 그때 파일럿 때 나왔어. 그때가 벌써 5개월 전인데. 그때 방송 나가고 그 반응이 좀 어땠어요? 반응이 음원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 그때 음원 차트가 이제 1위. 오. 1위.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로? 내 캡처해서 내가 다 인스타에 싹 올렸는데. 뭐 했다고요? 방금 뭐 했다고요? 음원 차트 1위. 1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다고요, 형? 인스타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캡처 싹 해 가지고. 아. 캡처 이렇게 두 개 눌러 가지고. 아, 캡처가 뭐 아, 저도 캡처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아,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이 순간을 좀 캡처하고 싶다. 아니야, 형이 너무 멋있어서 캡처하려고요. 캡처. 캡처는 캡처하는데 검색해서 해야지. 검색해서 해야지. 그치. 리듬 파워가 힙합계의 강자로 등극을 했어요. 저기 써있어요. 어떻게 매끄러우시네요, 진행이. 와. 써있어요. 웃음은 참지 못하시는데. 힙합계 완전 새로운 강자.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했는데. 강자 괜찮다. 어딜 가나 반응이 뜨겁지 않나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진짜 물 흐르듯 한 진행 같아서 감탄하는 중이에요, 지금. 거의 확실히 뭐 예능 래퍼계 예. 지금. 예, 전보다 나아지긴 했죠. 서서히 개태어진 스타일이죠. 예, 저희 가마솥처럼 갑자기. 근데 저희가 근데 작년에 행사는 진짜 많이 했어요. 아. 한 60~70개 정도.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저희는 근데 3등분이라서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제비용 떼고 5천 나누고 3등분 1억 얼마 벌었어요? 아, 공개합시다. 근데 그런 건 또 상상에 맞긴. 세금 떼고 얼마야? 갑자기 회사 떼고 필요 대상으로 디테일. 몇대 몇이야 회사랑? 5월 되면 이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직 불안해,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목돈을 손에 쥐어본 지가 너무 처음이라서. 그 얼마? 글쎄요. 이게 엄청 궁금한데. 아이, 근데 또 진정한 또 여기 계시는데 작곡가들 분이죠. 아, 이 네 명이 동갑이에요? 네,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아, 진짜로? 86년생. 그 요번에 작업할 때 굉장히 호흡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아, 이제 다 친구만 왔죠 이제. 네. 원래는 어색했다가 이제 동갑이라서 더 어색했다가. 아, 원래 친분이 좀 있었나? 그냥 온다가다 얼굴 아니까 인사 어색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그 정도. 근데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서 더 어색한 뭐 그런 사이였는데. 안녕하세요. 아, 이런 느낌. 이렇게 딱 요즘은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파이팅! 근데 이제 완전 친구가 됐구나. 그죠. 일단 집에 놀러가서 하룻밤을 같이 잔 순간. 아, 같이 잤어요. 원나잇. 아, 이거 너무 스폰가? 아, 그래요? 여기까지 방송이에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약간 비슷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레이, 저 성화라고 불러요. 본명이 성화인데 성화랑 저희가 오늘 스타일링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까지 같은 샵에서 했어요. 오! 네. 원래 같은 샵인데 친구끼리 원래. 아, 원래 같은 샵에.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차이를 맛볼 수 있죠. 그레이 머리다 오늘. 약간 선생님이 그레이랑 그레이 머리를 이렇게 얌전하게 저도 했는데 바꿔주시더라고요. 약간 개성파로 같이 오는. 그 그레이 씨랑 제가 그 한번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때 한번 했어. 시원하게 한번 했는데. 아,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건반이 하연을 통해서 잘이라는 곡을 로코랑 잘하셨어요. 코지랑 또 이렇게 같이 했는데 다 같이 해서 진짜 음원 차트 1위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건 대박이다.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았어. 그 요번에 진이에서 1등 했어.
진이랑 뭐 벅스랑 다 1위를 했는데 지금 요번 곡 작업한 거에 대해서 조금 힌트나 뭐 이런 힌트 아까 전에 아까 몇 개 뭐 할인 했는데 아니 뭐 캡처를 자꾸 하더라고. 네. 소리가 안 감안해. 저는 제 프로필 사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이면 요걸로 지금이면 아 이 캡처 힌트예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요번, 노래 요번 곡에 대해서 약간만 일단 리듬 파워랑 그레이가 처음으로 작업한 거기 때문에 되게 조합에 대해서 좀 그죠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서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계속 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아 슬리피 형 그 홍보 안 해도 되나? 아 이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아 저도 이때 아, 2년을 날짜가 안 정해졌나? 이때 2년을 통해서 아 날짜가 정해졌어요. 3월 2일날 저도 오~ 앨범이 나오는데 타이틀곡을 그레이님이 아 그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성화가 네, 성화 아, 제가 성화가 슬피 형 타이틀곡을 이게 중요하죠. 여기 좀 와서 성화가 또 써져가지고 3월 2일날 또 나오는데 요거 첫 방송 언제 되는지 한번 첫 방송이 3월 2일 금요일 밤 11시 되게 황금 시간대인데 그러면 동시간대에 되게 센 프로그램들이 네. 있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나 혼자 산다를 겹친다. 아이고 세다. 근데 아까 저희끼리 한 얘기인데 살짝 식상할 때가 됐죠. 이제 손이 안 들어온다. 어쩌려고 나 혼자 살 생각도 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나 혼자 산다. 저 혼자 살거든요? 혼자 안 살기 때문에 출연 못했지만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이랑 같은 동시간대에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섭외도 뭐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있어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속은 KBS는 아니에요. 근데 네. 멤버가 그 TV에서 잘 볼 수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진짜 좀 3월 2일 날 밤 11시에 꼭 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3월 2일 건반이의 하이나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와 이 리듬파워의 그 노래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1위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1위를 차트의 하이에나 우리 성화가 쓰면 1위를 하더라고. 아, 4월 2일이야 이러고 이러고 안 되면 우리 부담 때문에 부담돼요. 진짜 부담되는데요. 부담돼요. 저희는 또 잘 돼가지고. 아 근데 제가 노래를 아까 들어봤는데 이거 1위 합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오케이. 이따 또 기대할게요.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질설. 다음 대기실로. 아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또 누가 계실지? 아,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 오늘 화면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소개 한 번. 소개 한 번. 소개. 네,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피아노 치는 정동환입니다. 아, 멜로망스. 보고 있느라.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하이. 이거 두 분 꺼야 되겠다. 그 두 분은 어떤 그 피처링을 저랑 한번 해볼 생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켜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돈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아, 저 이거 얼마인데? 4만 원 정도만 주시면. 오, 4만 원이면 뭐 개인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한데. 먼저 지금 딱. 먼저 주시. 그 두 분이 어떻게 지금 같이 계신 거죠 지금? 그러게 저희가 원래 친해요? 아 이번 프로그램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K-POP의 디바 에일리 2017년 응원 강자로 1위라고 들었습니다. 2017년. 감사합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안녕. 건방아. 저희 건방이의 하이나의 스타입니다. 카누. 카누. 누구 멍멍이에요? 저요. 제가 안아보면 안 돼요? 제 딸이에요. 셋째 딸. 안녕. 안녕. 옷이. 카누야. 털인지 옷인지 고개를.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안녕. 얘는 오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었어. 아유 엄마한테 가려고. 안녕. 벌벌 떤다.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미안해. 오늘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카누가? 프로그램에, 네. 우리 카누. 부럽다. 저보다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저의 강아지를 띄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띄워서 뭐. 최근에 뭐 광고도 찍고 해가지고. 아, 강아지가요? 제가 9대1로 먹어요. 제가 1위 강아지. 예, 네, 그쵸. 그렇죠. 아, 밥이나 이런 걸로. 사료감. 촬영 3번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아까 전에 그 2017년 음원 차트 한해 1위가 에일리시.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하죠. 일단 한 곡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시즌 노래잖아요. 겨울 노래였는데 1년 내내 이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1년 내내 정말 눈이 내렸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돈을 그럼 엄청 버셨겠네요? 네? 아니, 음원 수익 몇 프로예요? 아, 아니에요. 그 세금 관리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음원 수익이, 예. 아, 여기 부자가 아니, 여기 이제 복식부기가 더 부자가 여기 있다. 더 부자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운 사람 완벽히 그 소통이 되어야지만. 아니, 저는 가창. 또 이제 실현자도 나오시니까. 아, 여기 곡을 쓰시니까. 정동환 씨, 2017년 선물로 대박이 났어요. 완전 대박. 부자는 이쪽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주목을 받고 노래가 사랑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그 사랑받은 만큼 또 앞으로도 열심히 곡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정산이 완벽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으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그 피처링 한번. 사실 제가 멜로망스가 그 인스타가 주소가 있다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쪽지를 보냈어요. 아, 인스타. 아, 진짜요? 네. DM. 네, DM을 다이렉트 메시지 예.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곡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아, 보냈어요? 일찍 나갔어요. 그 저희 회사 관리하는데 제가 지금 그 징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그거는 따로 해가지고. 아마 미리 보기하고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다 연락해가지고. 에일리 씨도 제가 샵에서 보고 첫 마디가 그거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했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처링 정준입니다. 피처링 정준. 아니 지금 방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빠는 눈만 마주치시면은 피처링 부탁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나가시는 보컬 분들이나 프로듀서 분들 굉장히 좋아요.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다 뮤지션은 좋은데 회사가 싫대. 회사를 시키는 건지. 처음 만났을 때 이 건반이 하이에나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제가 TV에서 항상 봤을 때는 아 맞아 연예인 네 정말 무슨 무대 위에 디바 완전 에너지에 그냥 아니 왜 디바 하는데 저렇게 텐션 내 몸에 손대지만 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제 되게 쿵쾅거리면서 딱 들어왔는데 되게 아리따운 순정님께서 그냥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또 1차 심쿵 딱 하고 2차 심쿵, 3차 심쿵은 계속 이제 작업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겪게 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사귈 마음이 있나요? 그 제가 돈 좀 더 벌고 아, 네. 세금 좀 더 하고 예, 예. 자신이 없는 거야. 예. 아 제의사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저의 의견 따윈 내가 더 잘 돼서 그때 한번 아, 저는 생각보다 저 이제 곡 만든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런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놀라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번에 작업하신 곡 네. 어떤 곡인지 조금만 한번 불러요? 안 돼. 어떤 곡인지 약간 얘기로만 살짝만 제목 정도만 한번 힌트 아 엄지척 엄지척 좋아요 엄지척이라는 아니, 이런 느낌이죠. 아 그죠 힌트 제목 힌트를 드릴까요? 제목 힌트 이런 뾰로롱 정확합니다. 이게 뭐죠? 메인 테마가 되는 그 모티브가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걸로 요 곡에 그래도 그럼 제목은 비밀로 하고 알려드려도 좀 어떤 포인트가 좀 자랑할 만한 포인트다. 이게 또 음원 차트 생존기예요. 제가 그 파일럿 때 나와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봤어요. 멜론 제외.
박수 진이 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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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2, 4, 3, 4, 4, 5, 4 그렇죠 그렇죠 아유 뭐 삐지니까 2, 4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다른 차트 몇 군데서는 1위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 요 노래가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음원 차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마음을 열고 또 가사에 집중해서 힘들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는 누가 쓰셨나요? 가사 우리 엘리님 아 혼자서? 너무 아름답게 아 작사 저작권 100 아 작곡은 혼자서? 작곡은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아 작곡도 아 지분이 많네요 이제 편곡 지분은 제가 먹긴 하는데 아 오케이 그 저작권 옆에 콩카 가시면 5대 5대 2 정도예요 그죠 이렇게 큰 지분 4사이죠 이제 누님과 함께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또 느끼고 있어요 코러스랑 건반 넣고 실연자 먹어야죠 그렇죠 대박 실연자 솔솔하죠 그 언제 방송되는지 한번 네 어, 건반 VF. 건반위의 하이에나가 3월 2일 금요일 밤 11시에 첫 방송을 합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 잡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5개월 만에 정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음원 깡패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 노래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따 봬요. 네. 한우야, 이따 올게. 팔로미. 내가 칠라. 아 이게 비싼 건반인데 이거. 어 이거 구상맨한데. 아, 네, 지금까지 슬리피의 그 건반위의 하이에나 코너, 그 안에 코너인데요. 이 대기실 습격이라는 코너였고요. 어, 3월 2일 밤 11시에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또 그레이, 리듬퍼, 에일리, 또 멜로망스의 정종환 씨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나와요. 저 MC예요, MC. MC, 보조 MC. 빠이.